안녕하세요.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.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. 오늘 4주 시간의 제목은 배우 겸 탤런트죠. 송하윤 학폭 논란. 조은은 다 갔나? 다 갔을까? 이제는 운이 없고 이제 다 뭐 이제 끝났나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. 자, 요즘에는 참 세상이 옛날에 그 좋지 않은 과거, 불운한 과거가 있어도 그걸 숨기고 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. 옛날에는 그 동네에 살다가 야반도주 해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새롭게도 살고, 옛날에 어디서 뭐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, 뭐 옛날에 나쁜 짓 해가지고 또 산에 들어가 스님도 되고, 뭐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새 세상을 살 때 이제 많이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, 지금 세상은 이제 인기인이 되고 공중매체를 타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. 만약에 뭐 옛날에 참 잘못됐던 일이 있으면 공개 사과를 하고 그 일을 다시 뭐 꾸준히 지속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, 나이가 먹어서도 거기에 그 피해갈 수 없는, 2년 과부라고 자기가 일을 벌렸으니 언젠가는 그보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주의 섭리고 자연의 법칙입니다. 자, 이제 이 송하윤 씨가 이렇게 잘 이제 인기인으로서 막 이제 불이 붙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뭐 송하윤 씨한테 받은 사주 아니고, 송하윤 씨 측근들한테 받은 사주 아닙니다. 인터넷에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, 제가 말씀드립니다. 자,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송하윤 씨는 운이 다 됐어요. 어려서부터 운이 잘 나가는 운에다가, 네, 이게 이제 신약사주 토금의 용신을 써야 되는데, 자, 토금은 이제 다 갔어요. 단 하나 남았는데 남편을 잘 만나면 돼. 그래도 송하윤 씨가 남편의 복은 그래도 있는 편이니까 남자를 잘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송하윤 씨가 그냥 전향에 여기 중년을 잘 장년을 잘 넘길 수가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어쨌든 지금 대운 자체가 38 을미 백호제살 대운에 들어왔는데, 이 운은 토금을 용신 쓰기 때문에 토금 사주불의 대운이에요. 사주가 아무래도 운을 이길 수 없다.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. 사주불의 대운.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대운을 이길 수 없어. 사주불의 대운이야. 사주불의 대운이라고. 이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이 운을 이길 수 없어요. 지금 딱 39이 되면서 을미대운이 딱 들어왔잖아. 요게 백호대살 운이야. 백호대살 운이야. 네. 백호대사로에 이제 절단 나는 거지. 자, 이 사주는 10월 경금이, 10월의 경금이. 네, 10월달. 해월의 경금이. 예, 여기가 왕상 휴수사로, 예, 휴지에 들어갔죠. 이 휴지에 들어갔어. 휴지 들어갔는데, 뭐가 있어? 나를 생해야 되는데, 이것도 생하지 못해, 크게도. 인묘진 동방 목이 돼서 이 목이 됐어. 여기에는 화. 하고 토가 여기 있는데 토가 무리해서 앉아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지. 그 당연히 이 용신은 토금 용신을 써야 돼. 토금. 자, 토금 용신에 어떻게 됐어요? 어려서부터 88 때문에 같이 여기 토운이 왔죠. 요 금금. 아주 운 좋게 갔잖아. 토금으로. 근데 38부터 와 가지고 백호 대운과 목 화운으로 가죠. 화. 이제 목운으로 가고. 자, 이 화운으로 이제 지금 들어오시면서 38이 들어오면서 하고 38 들어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39 금년에 갑목운이 들어왔어. 갑진년. 갑목은 뭐야? 지금 이 사주는 목이 들어오면 안 돼. 목이 너무 많아서. 사주가 자, 인해하 이 목. 자, 이 수도 인해한 목 됐고. 이것도 인묘진 목이고. 다 밑에 목으로 돼 있어. 자. 그러니까 목이 들어오면 귀신이야, 목이. 근데 우리 갑목이 갑목이 들어왔고, 이 용신은 갑기 합토하잖아. 오래 버티면 이런 악폭에 뭐 옛날 과거가 터지지 않더라도 자기 신상이 아주 위험한 일이, 참 숨이 콱 막힐 만한 일이 터집니다. 이런 운에는 이제 용신이 없어 사람이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급변사고나 사업 그 동사고도 그렇고,
누명,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, 진짜, 뭐, 무함을 당하는. 그래서 옛날 같으면 갑자기 있는데 역모로 몰려가지고, 역적으로 몰려서 죽는. 이게,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수 있는 운이 금년 운에 들어온 거지.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수 있는. 근데,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다 이 자기의 그 인연 과거가 있어서, 예, 전생에 어떤 죄를 져서 이승에 태어나면은, 내가 또 그 벌을 받는 거죠. 내가 전생에 누구를 억울하게 모함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. 근데 내가 이승에 태어났다가 모함당하는 거야. 길을 갔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간에 지나간 사람은 나밖에 없어. 그럼 내가 그 저기 용의자로 몰려갖고 나중에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끌려가서 교도소 가서 무기징역 받고 사형받고 막 그런단 말이야. 그런 일이 올해 시작될 수 있는 게 송화운이야.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송화운이 올해를 잘 버티고 이제 슬기롭게 넘어가요. 넘어가면 내년 가면 그래도 살아갈 길이 열려. 을사년도. 남들이 보면 을사년도가 되게 인사신 사명에 사회충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쁘지 몰라도 이게 이 사화가 사진 경금의 장생지에 들어가고 진사목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 을목에 가서 을경합금하고 해서 내년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하면은 송화윤님이 인생을 역전 드라마 그러니까 그 위기가 기회로 도리어 만들 수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. 사람이 살아가면 언제든지 위기가 있으면 또 기회도 있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하는 것이 이 사주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. 지금 우리 송화윤님이 그대로 이제 이 지금 천길낭떠러지게 떨어진다고 해도 금년을 잘 버티면 내년 가면 다시 희망의 날개를 하늘에서 금동아줄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운이 왔다. 그래서 내년엔 거두절미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배우나 연예인으로 이제 뜨기 크게 뜨기는 이제 없어요. 이제 날개가 이제는 꺾였기 때문에 비상하던 새가 날개가 꺾이면 이제는 뭐 안 떨어지면 그냥 뭐 바닥에 와서 기고 댕긴다고. 그러느니 남자를 잘 만나서 결혼을 하면 운명이 팔자가 바뀌어진다 하는 말씀 드릴게요. 내년에 결혼운이 왔으니까 송화윤 씨는 내년 결혼운에 꼭 집중을 해서 하면 좋은 일. 내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어떻게 오늘 잘들 이해도 되셨나요? 자, 오늘 배우 탈 겸 탤런트 송화윤 학폭 논란 조운은 다 갔나? 다 갔을까? 였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